여러분 오늘 잠잘 때 이거 무조건 기억날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 광고고 만들었어. 일본 광고고. 일본 광고에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뚝뚝 해야 돼. 10, 16, 17. 10, 16, 17.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야, 기가 막히다. 10, 10관등. 16, 16관등. 17, 17관등. 부방주. 5부, 5방, 5주. 지방. 욕방군. 욕살, 방령, 군주. 이거 암기하면 끝이야. 다시 나봐요. 준비 시작.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지금 아, 끊지 마. 끊지 마. 왜 끊으려고 해. 중독성 쩐대. 10, 아, 나 이거 할 때 목소리 나가려고. 다시.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10, 16, 17, 10관등, 16관등, 17관등, 부방주, 5부, 5방, 5주, 욕방군, 욕살방령, 군주. 이렇게 여러분 끝나. 끝났어. 아우. 그 다음 진성여왕 제일 잘 나와 여러분. 8세기, 9세기 왕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 나와. 진성여왕이 각간 위용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각간 위용 삼촌입니다. 삼촌하고 사랑에 빠져요. 각간 위용은 정치를 좀 잘했대. 각간은 여러분 관직명이고요. 위용은 사람 이름입니다. 각간 위용이 죽으니까 진성여왕이 이제 어린애들하고 놀아요. 그럼 진성여왕이 아저씨 만나다가 이제 아이돌 만났네? 돈 써야겠네? 돈이 없네? 지방에 돈을 뜯겠네? 지방에서 어떻게 돼? 반발하겠네? 그렇죠. 최초의 농민 반란이 발생하는데 이게 원종 애노은안이에요.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원종 애노은안. 이 사료팁 너무 잘 나와. 도적들이 벌떼처럼. 난 이미 지쳤어요. 땡벌! 땡벌! 도적들이 땡벌처럼 나타났어. 원종 애노은안. 최초의 농민 반란. 이때 안 되겠다 해서 최초원이 심우십조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삼대목이라 해서 각간 위용하고 대구화상이 향가집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각간 위용 죽고 나서 완전히 이제 붕괴돼버려가지고 원종 애노은안, 견원의 난, 적고종의 난까지 발생합니다. 해인사 길상탑 건립하는데 여기 탑지에 이게 나와요. 도적들이 벌떼처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진성여왕. 그래서 암기팁.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겹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게요. 원종 애노. 원종 애노. 빨간 바지. 이거 적고적이 빨간 바지거든. 그래서 진성여왕이 애노 빨간 바지 이렇게 여러분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진성여왕 애노 빨간 바지 애노 빨간 바지 이렇게 여러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성여왕 끝. 아우. 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 게 있어요.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 비교하는 거. 정혜공주는 여러분 문왕의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이건 문왕 넷째 딸이야. 넷째. 둘째하고 넷째.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야.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여기는 벽돌 무덤이야. 여기는 그리고 모주림 청장 구조입니다. 모주림 청장 구조예요. 요건 뭘 뜻하냐. 고구려식이라고. 고구려식. 이 벽돌문 어디 있을까? 당나라식이야, 당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돌사자상이 있어요, 돌사자상. 그리고 여긴 벽화가 있어요. 여긴 벽화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돌사자상과 벽화가 여러분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육전상 고분에 묻혔고, 여기는 용두상 고분이에요, 용두상 고분. 이게 차이점인데, 벽화가 있으면 무조건 정, 효공주. 돌사자상이 있으면 정해공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들어갈 거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묘지명 있고 이게 사륙별려체로 됐어요. 네 글자, 여섯 글자 쓴 서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륙별려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응보력엔 연호 있고요. 그러니까 문왕 딸이란 걸 알 수 있죠? 황상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건 공통점, 이건 차이점. 시험 문제 차이점이 잘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돌 사자 나오면 정해. 벽화 나오면 정효. 꼭 기억해야 돼. 정리해봅시다. 정해공주는 돌사사상, 정효공주는 벽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혜공주 둘째 딸, 정효공주 넷째 딸. 정혜공주 굴식 돌방 무덤, 정효공주 벽돌 무덤, 정혜, 정효. 봐봐요. 지금 말하는데도 헷갈리잖아요. 그만큼 이쪽이 많이 나오고 헷갈린다는 거. How? How?